담겨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센터백 포지션에서 이제 김영찬 선수의 파트너로 수비형 미드핀의 이우혁 선수가 나온 것이 눈에 띄지만 이거는 시즌 중에도 몇 차례 있었던 장면이었고요. 임민성 네. 감독은 이제 오늘 경기를 뛸 수 없는 이용희, 이종현, 이현식 경고 누적 선수가 빠진 것도 감안을 했고 웃었죠. 자 이제 양 팀의 경기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원 K리그 2021 36라운드 경기 경남FC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날씨도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캐리가 개막전 같아요. 저는 느낌이. 아, 네. 예. 개막전은 이보다 추운데 맞습니다. 지금이 저는 오히려 더 좋아요. 예. 자, 왼쪽 측면에서 빠르게 한번 들어가는데요. 파투입니다. 파투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 자, 파투의 마무리. 손정의 골키퍼가 만입니다. 네. 나는 그런 부분을 설경 감독이 오늘 마지막 경기에서 좀 다른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자, 파이어 패스 걸렸고요. 빠르게 역습으로 전개하고 있는데요. 중앙에서 윌리안입니다. 윌리안 직접 끌고 들어갑니다. 아, 리바이프 선수 딱 공만 갈가냈습니다. 자, 왼쪽 측면 파투에게 중앙으로 넘겨주고요. 알리바이프 전진 패스 뒷공간으로 좋아요. 빠르게 들어갑니다. 손정현 골키퍼 나와서 처리. 탱으로 해서 만들어진 다이나믹 포인트 순이다 보니까 역시 뭐 대전 선수들이 가장 최상위에 랭크될 수밖에 없죠. 자, 뒤쪽으로 가는 이거는... 공이 윌리안에게. 윌리안이 헤딩으로 떨고 놓고요. 자, 경남 밀고 들어와야죠. 모경민 직접 들고 들어갑니다. 왼발 슈팅. 승리로 장식을 하고 싶다는 마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열정적인 거는 좋은데 네. 과열되면 안 되겠습니다. 오, 박인혁 쪽인데요. 박인혁의 왼발 슈팅. 파투가 빠르게 쫓아갑니다. 지금도 마이오 선수를 거치면서 한 번에 뒷공간이 열렸고 마지막 라운드. 자, 이진현이 붙이는데요. 자, 피었어요. 손정현. 자, 못 맞고 굴절. 자, 측면으로. 오, 선수들이 경남 선수들도 지금 여기서 경고가 하나 더 나오면 그럼요. 선수들이 이민성 감독의 우선 선택을 받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서 반대쪽으로 길게 잘 봤죠. 자, 좋은 터치 이후에 크로스 굴절되면서 넘어옵니다. 이준수 골키퍼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올 시즌 1-2는 참 에피소드, 이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재밌게. 그렇습니다. 자, 역동과 감동 나온 2021 36라운드 경기 경남FC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후반전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낮고 정확한 컴백 플레이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경남이 라인 쪽으로 깊게 밀고 들어가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윌리안. 자, 이런 상황에서 속도가 좀 붙어야 하는데요. 공경민이 도동현에게 내줬습니다. 도동현, 민준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스텝오버 쳐놓고 먼 거리 왼발 슈팅. 선정현 골키퍼 멀리 나와 있습니다. 오오! 조금 비었거든요. 박인영 주고 들어갑니다. 왼발인데요! 이진현 무단 정도가 아니라 뭐 오늘 충분히 이민성 감독이 투입한 목적에 대해 가지고 예. 지금까지는 뭐 90점 이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나. 예. 올 시즌 처음으로 출전하는 경기인데 원래 대전에 그 자리에 있던 선수처럼 움직여주고 있어요. 네. 자, 윌리안. 윌리안 이호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윌리안의 크로스에 이준서 밟아졌습니다. 도동현. 자, 방향 전환. 왼발로 반대쪽 길게 보는데요. 고경민 쫓아갑니다. 고경민은 이제 숫자가 많긴 하지만 아직 수비가 다 형성되지 않았는데 아, 여기서 템포를 죽이네요. 자, 왼쪽 측면 김동진 오버래핑 왼발로 붙여주고요. 헤더! 들어갑니다! 윌리안! 결국 경남이 후반전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겼던 크로스가 김동진 오버래핑 너무 좋았어요. 완벽한 타이밍의 오버래핑이고 크로스 핀포인트 크로스로 윌리안에게 정확하게 크로스 매달합니다. 네. 이게 높이가 밀린다고 해도 좋은 위치 좋은데요. 팀 단위로 만들어가는 속도는 상당히 좋았던 장면인데 위에서 끊겼어요. 이호인 낮게 키패스가 좀 안 만들어지네요. 직접 대전, 끌고 합니다. 왼발 슈팅. 네. 대전도 세컨드 볼 쪽을 계속 잡으면서 점유하면서
자, 왼쪽 측면 중앙으로 넘겨주고요. 마이오의 헤더가 골키퍼에게 가네요. 중앙으로 높게 윌리안. 자, 다시 한번 또 김민덕과의 대결인데 이번엔 동료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빼주고요. 왼쪽 측면 김동진. 왼쪽에 윌리안에게 윌리안이 가요. 윌리안 갑니다. 윌리안! 윌리안! 결국은 오, 돌아섰어요. 이의영인데요. 자, 박스 안쪽 낮게 주고 승기를 고칠 수 있는 찬스였는데 누가 강남 팬들에게는 이런 단어가 뭐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증의 상대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은 그냥 에이스가 돼버렸습니다. 전반기에는 이제 설경 감독도 윌리안 선수를 측면 쪽으로만 세우다 보니까 서로가 쓰임새에 대한 좀 이게 맞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후반기는 안전한 에이스죠. 자, 반대쪽 올려주고요. 헤더! 골키퍼 잡아냅니다. 자, 왼콁 측면 터치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습 기회인데요. 대전! 자, 왼쪽으로 길게 중앙으로 바이오가 들어갑니다. 자, 바이오 잡고 접고 다시 측면에서 오른발 슈팅. 김영찬 선수가 바이오 선수 쪽을 거쳐가는 부분을 통제하는 게 경남에게 큰 밑바탕이 됐던 것 같고요. 잔향 스코어 2-0이 됐네요. 네, 다시 한번 바이오의 머리를 거의 2위와 3위는 뭐 확정적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중앙으로 높게 역시 바이오 쪽 전진 패스 강하게 넣어주고요. 오른발 슈팅 전병관 기회를 또 살려봅니다. 자, 중앙으로 높게 바이오 쪽 김영찬. 오, 두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왼쪽에 알리바에프 높게 뛰어보냅니다. 손정 골키퍼 잡아냅니다. 오, 잠시 아 그대로 진행이 됐군요. 일단은 이준수 골키퍼 멀리 바이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 끝이 났습니다. 영국과 홍도 하나 캐리그투 2021 마지막 라운드에서의 승부. 경남의 FC가 대전에게 올 시즌 첫 승을 거둡니다. 네, 경남이 이 승리로 바뀌는 건 순위도 없고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홈팬들이 기다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